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지동산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당 안의 공기조차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몸, 산 제물, 영적 예배. 예, 모두가 다 중요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들이지요. 근데 저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거의 모든 구조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잘 알죠? 전반부는 신학과 이론에 대한 부분이고 후반부는 실천과 삶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서도 보면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죠. 따라서 로마서를 단 두 줄로 정리하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전체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러므로의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잘 알고 구원받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삶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 비난을 하죠. 개독교라고 욕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지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보이고 믿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교회 문을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은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다. 참 의미 있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시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몸은 소마인데 영과 구분되는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의 삶이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말하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원래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런 단어죠. 로고스란 말에서 온 단어예요. 로기코스. 근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이 영적으로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육체적, 피지컬의 반대인 영적, 스피리추얼이라고 오해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단어는 로기코스예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으로 번역된 단어는 합리적, 합당한이라는 뜻으로 정확한 번역은 합리적인 예배다 혹은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란 온갖 미사 여구의 정교한 기도를 통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 천주교의 교인들처럼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향을 뿌리면서 거룩한 종교의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화려한 음악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수천만 원의 봉헌 예물을 자랑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부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우리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가 뭔가 하는 걸 알아야겠죠.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계시, 그리고 그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응답하는 응답.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보면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서는 뭐죠? 우리 장로교 예배는 흔히 콜 투 워십, 예배의 부름을 시작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그리고 성경봉독, 설교, 세례와 성찬, 축도 등의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데 뭘로 응답해요? 기도로 응답하죠. 신앙 고백으로 응답해요. 찬양으로 응답해요. 봉헌으로 응답하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먼저 주어지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응답하는 만남의 현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th plus ship. 가치와 신분의 합성어예요.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워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자 한일장신대 총장이셨던 정장복 총장님 교수님은 제 스승이기도 하신데 이를 풀어서 좀 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우리들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어떤 예식, 의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삶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위한 훈련을 받을 때에도 교회에서 찬양을 통해 섬기고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혹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가르칠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즉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하나 있어요.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오라레 에스트 라보라레. 일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고 오라레는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 예배지요. 일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날 수는 없어요. 끝나서는 안 되죠. 예배는 반드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우리의 모든 일상행동을 그 안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나는 월요일이 되면 공장에, 상점에, 사무실에, 학교에, 논과 밭에, 산과 들에, 그리고 바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맞이하는 일상의 모든 공간,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 등 이 모든 공간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예배학에서는 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Liturgy after liturgy, 예배 이후의 예배. 예배학에서 정식 명칭이에요. 예배 이후의 예배, Liturgy after liturgy. 이걸 알고 있는 미국 유명한 이 강의 설교가인 존 맥아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거짓과 불의,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크리스천 공무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방의 군청에서 일하는 분이고 그가 일하는 부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부서입니다. 하루는 그 부서의 팀장이자 선임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잡수시고 허가를 주면 안 되는 공사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 선임 공무원은 그에게도 봉투를 지어주면서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넘어가면 돼, 그렇게 말했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그 부서의 직원들 모두에게 이미 봉투가 뿌려졌습니다. 모두가 다 봉투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는 그 봉투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그가 기독교임을 알면서도 직장 동료들과 선배들은 그에게 분위기 깨지 말고 술 마시라고 강요하고 괴롭힙니다. 부서장의 눈에 찍혀서 승진하는데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선지동산의 학우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그는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잡은 지방 공무원으로 국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가 군청에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곧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즉 그러므로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절대로 그 봉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일터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재물을 드린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그의 잡이죠. 그러므로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학생에게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 예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학생이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할 수 없죠. 내가 만약 학교의 선생이라면 그래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부모가 촌지 가져오는 아이는 한 번 더 돌봐주고 촌지 가져오지 않는 아이는 팽개치는 일을 할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내가 만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의 생활을 돕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세금 탈루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6절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예배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예배하고자 한다면 과연 나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 대로 계속 하겠는가?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누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이이겠습니까?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그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107회기 우리 교단 총회 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저 표는 참 의미 있고 중요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영적 지도자로 훈련받고 있는 선지생도인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의 예배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그러므로의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러므로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복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아가 예배당에 나아가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 맺은 귀한 삶의 열매를 부족하지만 봉헌 시간에 봉헌과 함께 주님께 바치며 소중한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감사와 감격으로 드립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예배 현장에서 우리를 또다시 만나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선제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귀한 학우들과 교직원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예배 이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